직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해야 될 거는 일단 위치관계, 위치관계. 알겠니? 위치관계. 그러면 이제 위치관계에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따져볼 거냐면은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따져볼 거거든. 여기 있는 것처럼.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제 있어. 그러니까는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는 없어. 직선 두 개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잖아. 이렇게 평행하든지 또는 이렇게 일치하든지 또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지 그러겠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상황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야. 그게 뭐냐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평행, 일치, 한 점 이게 다야. 근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수직인 경우를 특수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얘기야. 그 직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뭐 x equal 뭐 3, y equal 2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직방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1차 함수가 아니니까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1차 함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그냥 아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1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그렇게 어려운 사실 개념은 아니거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하고 b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a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울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 뭐라 그랬어? y 절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평행이나 일치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이 얘기야. 뭐라고? 두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이 이야기야. 네 직선이 어디를 지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이런 얘기야. 그래서 평행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겠지. 기울어진 정도가 같아야 두 직선이 평행 안 만나고 평행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평행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기울기 값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를 y는 m 플라임 x 플러스 m 플라임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제 이 m 친구들이 바로 뭐야?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평행하려면은 m하고 m 플라임하고 똑같아야 돼. 그런데 위치는 달라야 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위치까지 똑같으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위치까지 똑같으면 두 개가 뭐야? 겹쳐져 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일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기울기만 다르면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어떤 기울기가 있다라고 한번 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아 M하고 M'이 뭐하면 다르면 얘는 무조건 뭐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수직에서 이제 만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다 라고 보면 되고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해보면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도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얘들아 A하고 B하고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A, B는 반드시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야. 알겠지? 역수 관계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아 역수긴 역수인데 부호가 뭐인? 반대인 역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M이라는 친구가 있더라 3분의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M'은 뭐라고 보면 된다고? 역수하고 부호 반대. 그러니까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무슨 관계다? 수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더 좋기는 한데 이쪽 거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걸로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쌤이 이걸로도 한번 설명을 하긴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형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울기하고 YZ 변이 어떻게 됐을 때 평행이냐 일치냐 수직이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라는 거를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사실 얘네들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2x 더하기 3y 빼기 뭐 4가 만약에 0이다. 이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면 되냐? y는 무엇이냐라고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3y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y는 뭐가 되겠어? 여기에 3 이렇게만 가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고 이게 yz 편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여기서 적용됐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내가 바꾸지 않고 그냥 이거 자체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한번 봐봐. 자, 이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서 얘를 바라보시면 훨씬 편해요. 뭐냐면 자 2x 더하기 얘들아 3y 선생님 아까 빼기 자 4, 5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그러면 3y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3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어차피 결국에는 누가 중요하냐면 이 기울기하고 y절편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 기울기 얘들아 3하고 2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온 거야? 얘하고 여기에서 온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는 얘기야. 아, x계수와 y계수가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져서 뭐를 만드냐? 기울기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하고 5하고는 얘들아 어디서 온 거야? 여기에서 온 건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y의 계수하고 누구하고 상수항하고 엮어져서 y절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면은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로 그냥 놓고 내가 생각을 할 거면 이런 얘기지. 자, 이리로 와볼게.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얘들아? 기울기 관계라고. 알겠니? 지아야 졸면 안 돼. 졸리면 일어나 들어야 돼. 졸는 게 아니라 남부라 이러고 실년대로 보는. 아이고야. 그래서 봐봐. 그래서 얘네 둘이는 기울기라고. 네. 알겠어? 얘네 둘이는 뭐라고? Y절편이라고. Y절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 나는 평행이다, 일치다, 수직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보면 두 개를 이렇게 짱짜란히 놓고 나란히 놓고 X의 개수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Y의 개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상수항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나서 여기가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잘 봐봐. 여기가 같다라는 거는 네 생각을 해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곱하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A'과 B를 곱한 거 A와 B' 곱한 게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국에는 이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X와 Y의 개수 가지고 무언가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는 누가 같다라는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하고 C가 C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Y절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은데 이 말은 기울기는 같고 B'분의 B하고 C'분의 C가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 너는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으니까 모양이 같은 거야. 기울기는 모양이니까 Y절편이 다른 거는 위치가 다른 거야.
알겠어? Y축 어디를 지향하냐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평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가 같고, 여기 같다는 건 뭐라고 해야 돼?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라고. 여기 같다는 말은 뭐라고? Y절편이 같다는 말. 기울기 같다? 기울기 같다는 말은 뭐라고? 모양이 같다는 말이라고. Y절편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지나가는 위치가 같단 말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곳을 똑같은 모양의 직선이 지나가는 거야, 두 개가.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일치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굳이 사용하지 마세요. 잘못 외워서 괜히 엉뚱하게 또 풀 수가 있어. 물론 외워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뭐야? A하고 B의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A하고 B 관계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면은 당연히 얘는 뭐 하는 거야? 모양이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그럼 선생님 그럼 수직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직인 경우는 여기서 그냥 기울기를 구하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서 따져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점 여기를 지나고 직선 이거의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조금 그냥 원칙대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하고 또 한번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선생님 두 가지 방법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하고 뭐라고 평행하다 그랬지?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들아 뭐가 똑같다고? 모양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다는 말은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도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빨리빨리 이게 어떤 조건인지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라는 계획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를 빨리 여러분이 뭐 해봐야 돼? 구해봐야 돼. 결론은 평행한 직선의 Y절편 구하라는 거잖아요. Y절편 구하라는 거는 나는 뭐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렇지. 직방만 구하면은 Y절편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직방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가 필요하고 또 한 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한 점은 여기 있잖아.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 -1이 한 점이 될 것이고 다른 기울기가 필요해. 그럼 기울기가 뭐냐? 여기서 기울기를 누가 구하면 되겠지. 기울기는 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기울기는 y는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면은 -3x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3. 얘가 기울기고 얘를 지난다. 그럼 y는 기울기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2/3 x 하시고요. 곱하면은 +2/3인데 빼기 1이 있으니까 -2분의 뭐가 돼? +2/1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이 되니까 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 함수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뭐 한 거야? 구해 버린 거야, 그냥. 알겠지? 근데 자,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3x+2y 빼기 4이퀄 이거하고 얘들 평행하려면 뭐 하려면? 평행하려면 잘 들어 평행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위치는 뭐 해야 돼? 달라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뭐를 결정한다고? 기울기. 그럼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왜? 기울기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내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니까 뭐하냐? 그냥 +b: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직방이 바로 뭐냐면 얘야 얘. 알겠어?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야? b만 구하면 일단 게임 끝난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얘 지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다고 하면 당연히 뭐합니까? 대입하죠. 그쵸? 대입하는 거야. x 1 대입하니까 3, y는 -1 대입하니까 -2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러면 당연히 b는 뭐가 되겠니? -1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B가 바로 뭐냐? 오, 네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내가 구하는 뭐야? 직방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Y절편을 물어봤잖아. Y절편은 X가 뭐일 때? 0일 때 Y값. 그치? X가 0.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아, 2y 빼기 1이 0이니까 y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느낌상 조금 이게 내가 굳이 뭐 기울기 구할 필요도 없고, 왜? 평행하다 오겠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플러스해서 얘기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서, 이럴 수도 있겠지. 뭘 수도 있냐? 평행이 아니고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수지. 왜 그러냐면 평행까지는 중2 때도 했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뉴 막 그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수직은 고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새로 배우는 내용이야.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평행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수직이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수직인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를 원래대로 만약에 문제를 풀 거면, 우리가 아까처럼 구해가지고 기울기가 얘가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기울기 누가 나왔다고? 얘가 나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얘하고 수직인 걸 한번 골라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면 이게 기울기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우리는 기울기가 필요하고, 한 점은 어차피 이 친구니까. 그치? M을 구해야 되겠지? M 어떻게 구하냐고? 역수의 부호반대. 그건 꼭 기억해야 돼. 그건 진짜 알겠지? 뭐의 부호반대? 역수의 부호반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기울기 알고 이 점 아니까 Y는 그대로 3분의 2, X는 부호반대, Y는 이렇게. 그러면 Y는 3분의 2 x 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아 네가 뭐가 되는 거야? y절편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도 중요하지만 수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직이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됐니? 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푼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기울기를 뭐 했으니까 그냥 구해서 역수의 부호반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좀 편하게 푸는 방법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에서 자, 두 가지 볼게요. 평행일 때, 수직일 때. 평행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똑같다고 알겠지? 똑같으니까 아, 3x 플러스 2y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식을 일단은 만들자. 알겠니? 수직일 때는 얘들 어떻게 하냐면 x, y의 개수를 지아야 졸면 안 돼. 어, 졸리면 일어나야 돼. 진짜 이거 안 돼. 어, 눈 부릅뜨고 지금 들어서 반드시 내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자, 수직은 얘들아 어떻게 하냐? 수직은 x, y의 개수를 바꾸면서 둘 중에 하나의 부호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3은 누구로 가는 거야? y로 가는 거야. 2는 누구로 가는 거야? x 개수로 가는 거야. 근데 둘 중에 뭐만 바꿔주라고? 부호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y 거는 그냥 그대로 x로 와. 이렇게. 수직인 경우야 X꺼는 뭐해?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가. Y꺼는 그대로, X꺼는 부호 바꿔서. 그리고 플러스 B는 0.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기울기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구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 나오겠어? B 나오겠다. 그리고 뭐 Y절편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X에 0 넣어서 Y값 구하면 되고, X평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Y에 0 넣어서 X값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지. 아셨어? 어. 그래서 평행은 그대로. 수직은 뭐라고? Y는 X로, Y 개수. Y 개수는 X 개수로 가는 거고,
x 계수는 마이너스 y 계수로 간다 이거야.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 알겠지?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충분하게 내가 익힐 수 있겠어. 그럼 이게 조금 더 빠르다고. 자, 봅시다. 여기 안 적었나?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얘들아 두 점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거에 뭐하고? 자, 수직이고 y절편이 뭐인? 6인 직선의 방정식을 얘라고 하자 a 더하기 b 구해보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y절편을 6이라고 줬으니까 나는 누구만 구하? 사실 뭐 여기서 b는 그냥 대놓고 6이란 얘기지.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니? 그렇지, 여기는 이 a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서. 오케이?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서 수직이니까 뭐 하면 된다고? 역수의 부분한테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이뤄나가면서 여러분들 영어 해석할 때 마찬가지야. 그냥 단어 알면은 쭉쭉쭉쭉 뭐 하는 거야? 한 번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수학이 그래야 된다고. 문제 읽어나가면서 수직이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이 빠바박 들어야 돼. 그래서 문제 딱 읽고 나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계획이 딱 세워져야 돼. 그러면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 당연히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x의 증가량 5에서 얘 큰 거에서 얘 빼면 얼마야? 6분의 맞죠? x가 여기서 얘를 뺐으면 y도 여기서 얘를 빼야 되는 거지.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는 3에서 1 빼니까 뭐가 되겠어? 2. 3에서 1 빼니까 2죠?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1. 그러면 너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역수의 부호반대니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니? 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X에 1 집어넣으면 마삼하고 6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푸시면은 끝나겠네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야.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있어, 얘가. 알겠지? 그랬을 때 이 거리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는 거리입니까? 거리 아닙니까? 거리 아니야. 거리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안 하면 거리가 뭔지 몰라. 누구는 얘로 하고 누구는 얘로 하고 누구는 얘로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얘가 거리야. 알겠어?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얘를 얘들아 x1, y1이라고 할게. 한 점을.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콜 0.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1차 함수식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공식을 우리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돼. y는 2분의 1x 또 빼기 3 이렇게 주어졌어.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양쪽에 두 배 하면 뭐가 되니? 2y는 x 빼기 6이잖아. 그치? 넘어오면 x 빼기 2y 빼기 6은 0.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무조건. 거리는 무조건 일반형으로 뭐 한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야? 공식. 알겠지? 공식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영어 뭐예요? distance. distance. 오케이. 그래서 D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분모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루트 절대값 이게 기본 세팅이야. 이게 알겠어? 그럼 여 안에는 누가 들어오냐?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제곱해서 들어와. 뭐에서 들어온다고? 제곱해서. 알겠지? 그러고 나서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 이것만 잘 들으면 돼. 이제 여기 x 대신에 x1이 이 자리에 들어오고 여기 x자리 x1 여기 y자리에 y1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공식이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이 공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는 방식만 정확하게 알면 돼. 우리가 외분점 내분점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저 솔직히 헷갈려요. 외분점 내분점? 네. 아니 안 헷갈리다까지 연습하는 거야 그냥. 네. 헷갈리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얘들아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1,2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냐, 디스탄스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쫙 긋고 루트 짱짱. 알겠어? 그리고 여기 누가 들어온다고? 제곱, 제곱의 합이 들어온다고. 약간 피타고라스 느낌. 알겠어? 피타고라스 느낌. x 개수의 제곱과 y 제곱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다고. 그러면 얘는 9고 얘는 뭐야? 16.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25가 올 것이고 25면은 그냥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사실 얘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뭐 알고 있어 이미? 피타 아저씨 수 알고 있지? 피타고라스의 수. 3, 4? 12. 5 알고. 아니 3, 4, 12가 아니고 3, 4, 5. 아. 피타고라스의 수. 곱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3, 4, 5. 그치? 그러니까 아 3, 4면은 3, 4면은 너무 자연스러웠어. 설마 12 이렇게. 나 세뇌당했어. 자 얘들 봐봐. 3, 4면 여기 뭐가 오면 돼? 5가 이렇게 바로 오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에 루트 씌우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제곱 제곱의 합이 오면 돼. 피타고라스 하나 생각하면 된다고. 거리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들어오냐? 잘 봐봐. 여기는 x자리에 누굴 집어넣는다고? 얘를 집어넣어. 얘를 이렇게. 그럼 얼마야? 3이잖아. 이 얘기야. 여기는 y에 누구 집어넣는다고? 그럼 플러스 얼마? 이 얘기라고. 이 얘기. 별거 없어. 그치? 그럼 당연히 답이 뭐야? 5분의 11에서 5 빼니까 뭐가 되겠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냥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식을 이거 숫자 막 아 거리 공식을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럼 이거 뭔 의미가 있어 이게. 뭔가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거 가지고 빨리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래서 꼭 연습하세요. 식이 이렇게 주어져. 근데 너희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2x 빼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꾸라고? 일반형으로 바꾸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를 아 2x 빼기 y 빼기 5는 0이군요 이렇게 바꾸라고. 그리고 한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2. 오케이?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자 디스탄스 루트 절대값. 오케이? 여기 누가 들어온다고? 이거 제곱하면 얼마? 4. 이거 제곱하면 얼마? 1. 두 개 뭐하라고? 더해. 5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누가 오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2.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별거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아 루트 5분의 얘는 뭐가 되니? 9잖아. 그러면 이제 얘만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이게 끝이야 이게.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 더 하는 거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봐봐. 점하고 직선까지는 이제 뭐 했어 얘들아? 우리가 클리어 했어. 알겠지? 그럼 이제 누구냐? 직선 두 개가 있어. 뭐 두 개가 있다고? 직선 두 개가. 알겠지? 직선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은 봐봐.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쌤이 예를 들어볼까요? 2x 빼기 y 더하기 3은 0,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뭐를 공부했어? 뭐는? 점과 직선을 공부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점이 아니고 직선이 두 개 나온 것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를 구하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구하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구하든 어때? 상관없잖아. 평행이니까. 그래서 이 무대로 여기 위에 있는 내가 점 하나를 뭐 하겠다는 거야? 잡아주겠다는 거야. 뭘로 잡아줄래? 일반적으로 얘들아 x에다가 0 넣어버려 그냥. 뭐 넣어버려? 뭐 넣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에는 x가 0이면 y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아 0부터 1이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두 직선 사이에 뭐를 구한 거야? 거리를 구한 것이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야.
그냥 그 직선에서 내가 편한 점. 편한 점은 당연히 XY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게 편해. 왜? 나중에 그것도 집어넣어서 막 계산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D는 뭐가 되는 거니? 짠! 루트 절대값. 오케이? 기본 판이야, 이게. 그러면은 제곱제곱 얼마가 된다고, 얘들아? 5 이렇게 된다고. 됐지?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어. 그러면 0 집어넣고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0을 쓰는 거야. 편하게. 그 다음에 Y에다가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결국에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 루트 5 곱해주면은 너 이렇게 올라가고 너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리가 된다 이 얘기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 지금 바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얘들아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한 직선은 그냥 냅두고 알겠어? 한 직선 냅두고 또 한 직선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또 한 직선은? 그치? 거기에다가 거기 위에 있는 한 점만 내가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당연히 루트 있고 하니까 X에다가 뭐 넣으면 좋겠어? 0 넣으면 좋겠지. X에다가 0 넣으면은 당연히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로 뭐 하는 거야? 바뀐 거야. 그러면 자, 디스턴스는 쫙 절대값 쫙쫙 이렇게 루트 절대값 여기다가 0은 없어졌지? 네.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일 걸 0. 네. 어, y 너무 이거 넘어가면은 맞아. 됐지?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라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의 합. 루트 3 제곱하면은 3이고. 그렇지? 마일 제곱하면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4. 루트 4. 걔는 2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x에다 0 집어넣으면 너는 무시. 마 y인데 마 4니까 뭐가 되겠어?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는 거야? 3. 그래서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오케이 굿. 자 6번 문제 하나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직선 이거의 수직이고 자 이제 문제 조금 어려워. 직선 이거의 뭐하고 얘들아? 수직이고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인? 1인 그런 직선의 y절편을 일단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y절편을 n이라고 할 때 n 제곱값이 얼마냐. 일단은 지금 딱 이 문제 니네가 딱 읽었어. 자 얘는 이 수직이라는 말 덕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부호 바꿔서 4x 너는 그대로 플러스 3y 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뭐 b 이퀄 0 이렇게 일단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거의 y절편 구하는 게 내 미션이잖아.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b라는 값이 필요한 거야. 그래 안 그래? b라는 값이 필요하고 b가 지금 미지수 하나잖아. 그러니까는 그 b라는 미지수를 구하라고 나에게 어떤 조건을 준 거야? 원점에서 거리가 1이라는 이 조건을 나에게 뭐 한 거야? 준 거야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 봤을 때 아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너를 먼저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원점 당연히 뭐야?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 1은 루트 쫙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딱 가봐 벌써 얼마니? 3, 4잖아 그래 안 그래? 3, 4면 당연히 그렇지. 3, 4, 5지 피터 아저씨. 그니까 그런 좀 이렇게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좀 외워놔야 돼. 왜? 또 이거 뭐 4, 16 제곱하고 또 9, 3, 9 제곱하고 더해서 25 되니까 5구나.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뭐 있냐고. 3, 4, 5만 딱 알면 끝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3, 4, 5.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야. 잘 봐봐. 5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얘가 5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다 뭐 집어넣어, 얘들아? 00 집어넣어. 00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네는 없어지는 거지. 네. 누구만 남아요? B만 남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1이라고. 그 당연히 B는 누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아니 B는 정확히 말하면 B는 뭐가 돼? 풀마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B가 5잖아. 절대값 B가. 그치? 네. 그럼 절대값 풀려면 얘는 풀마 뭐 붙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식은 4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거나 또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두 개 생겨요? 선생님 두 개 생기는 이유 잠깐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야. 이 직선은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4분의 3이야. 알겠어? 4분의 3이니까는 하여튼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수직인 직선은 몇 개 있겠니?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런데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거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서 1인 이 친구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1인 이렇게 지나가는 이 친구가 하나 있겠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두 개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만 하나는 5,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면 이거에 Y절편을 N이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리고 그거에 N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로 하나 결국에는 뭐 할까? 똑같아. N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당연히 다르지. Y절편을 X에다가 뭐 집어넣는다고 얘들아? 0 집어넣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얘는 Y는 뭐가 돼? 3분의 5. 플러스 여기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어차피 뭐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라고 했으니까는 뭐 이거나 똑같잖아, 그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9분의 25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거라는 거를 만약에 잘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조금 더 힘들어져. 힘들어진다는 거는 계산을 많이 해야 돼, 막. 여기서 내가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럼 기울기 구하고 다시 뭐 하는 거야? 그거에 이제 역수의 구호반대를 다시 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거리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나는 y를 이렇게 식을 세웠겠지. 여기서 기울기를 구했다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는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다시 거리공식을 하면 이런 걸로 다시 와야 돼, 또. 상황 이해되니? 그래서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을 때 평행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별거 없잖아. 딱 두 개밖에 없어. 평행하고 수직밖에 없으니까. 그럼 수직은 어떻게 된다고? 자리 바꾸는데 하나만 모아라고, 구호 바꾸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세팅이 돼버리고, 그리고 여기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도 금방 바로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지. 알겠지? 네. 난 잘래. 아니 이걸 쭉 그냥 빼. 그리 나.
이럴 수도 있어,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비바야 또 뭐야? 귀엽죠? 자. 너는 뭐야? 구운 계란? 저는 마카롱. 아 마카롱. 단계 먹고 싶었어. 뭐 먹지? 몇 개 들어있어? 몇 개 들어있어? 8? 어. 자, 일어나자. 자, 이제 유형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더 이렇게 들어가, 서연이.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풀어보도록 해. 딱 맞다, 근데 그게. 좋네. 자, 봅시다, 1번.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A, B가 있다. 근데 얘가 일단 직선 이거 위의 점이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 위의 점이라는 이 말을 딱 보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대입. 뭐라고? 대입. 그러면 이 친구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B라는 값이 뭐가 돼?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왜요? 이거를 Y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X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항상 좌표는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Y니까. 대입할 땐 당연히 위치에 맞게 대입해 넣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미지수가 지금 A, B 두 개잖아.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연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A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어떤 조건? 첫 번째,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이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위의 점이다. 이런 게 눈에 이제 해석이 돼야 돼.
아, 미지수가 AB 두 개니까 조건 두 개를 알게 좋구나. 나는 각각의 조건을 가지고 식을 하나씩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이 딱 돼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거 뭐 유의 점이라는 거는 대입만 하면 내가 간단히 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잖아.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PA의 이게 뭐야? 간단해야 되겠지.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리를 하려면 당연히 얘들아 뭐가 필요해? 루트가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할 때? 아, 이게 같다면 당연히 뭐도 같다? 제곱도 같다 그 얘기지. 제곱이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루트가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PA제곱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B에서 얘를 뺀 거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여기서 얘를 빼니까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이거 쭉 다 전개해가지고 뭐 없앨 거 없애고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것도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나는 니네가 좀 진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막 무조건 정개하고 막 그거보다 얘들아 이거를 전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 A제곱이 나오고 A1차가 나오고 상수학이 나오겠지. 네. 마찬가지로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 B제곱, B1차 상수학. 얘도 A2차, A1차 상수학. 얘도 마찬가지 B제곱, B1차, B상수학이 나오겠지. 그 생각을 해봐. 여기 A제곱이 있잖아. 여기도 A제곱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는 거야 그냥.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없어지니까. 물론 다 쓰고 나서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앞에 개수가 똑같다면 없어지는 거야. 누구도 없어져? 여기는 B제곱, 여기 B제곱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제곱끼리 없어지고 B제곱끼리 없어지니까 걔네들은 뭐 하자?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할 거는 바로 뭐냐? 여기서 A1차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라고 플러스 4B 더하기 4만 여러분이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6A 더하기 9하고 마이너스 2B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이쪽 거 싸그리 뭐 하는 거야? 넘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사실 뭐만 넘기는 게 좋아요? 4. 응. 뭐 어차피 뭐 4 넘길 필요 없이 상수항은 남겨두고 상수항은 일로 보내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가 지금 6A야. 근데 마이너스 2A가 넘어오니까 뭐가 되겠어? 8A. 8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몇 B? 마이너스 6B. 6B. 그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까? 5죠? 네. 여기 얼마예요? 10. 넘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5.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당연히 얘하고 이거 두 개 모아하면 되는 거야 이제? 연립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도 얘들아 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미 내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 B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어?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물론 강압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선생님은 대입을 한번 하면 8A-6에 B라는 친구가 뭐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8A-6A니까 몇 A가 됩니까?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잖아. 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겠어? 1. 1. A는 뭐가 되니? 2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네. 이거네. 그러면은 뭐 다시 합시다. 계산. 얘가 넘어가자. 얘가 넘어가면 얼마가 얘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어? 4A가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B 이거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게 플러스 뭐가 되겠어? 6B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5니까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번 대입 한번 해보면 4A 더하기 6에다가 A 더하기 1이 뭐라고? 5다. 5.
4A, 6A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0A.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고 B는 뭐가 되겠어? 1 더하는 거잖아요. 10분의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A하고 B를 두 개를 더하면은 10분의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8이 되니까 약분하면 5분의 얼마? 4에서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세 점 이따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친구가 마 1,2라고 하고 여기가 3,0이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라고 해보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냐, 뭐 이등변이냐, 아니면 뭐 직각이냐, 뭐 정상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거는 누구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니? 거리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 길이를 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AB의 길이 구해보고 BC의 길이 구해보고 CA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는 거야 다. 네. 어떻게 구하냐? 루트 하시고.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길이 구하는 거는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지? 자, 3에서 얘 빼니까 얼마니? 16. 그쵸? 빼니까 4? 4 제곱하니까 16? 16. 더하기. 2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아, 너는 루트 뭐구나? 2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한번 거리 구해보면 루트 하시고요. 여기서 얘 빼니까 얼마니? 5잖아. 그치? 5. 제곱하니까 25.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되겠어? 25. 넌 루트 뭐구나? 5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마찬가지 루트 하시고 마이너스 1에서 뭐 2 빼면 얼마니? 1이죠. 1. 얼마라고요? 1. 여기서 2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7이네요. 그렇죠? 7 제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49가 돼서 너도 루트 뭐가 되는 거야? 50. 50이 되는 거네. 어? 너하고 너가 뭐라는 얘기야?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등변인데 누가 이등변입니까? BCA하고 CA가 같은 이등변이니까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이거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3번 문제가 사람 잡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얘들아, ABC의 외심의 좌표가 이렇고요. 그건 이 외심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XY값 더하라는 얘기지, 그치?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외심은 외심말 나왔으니까 외심 나오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두 가지만 선생님이랑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외심 나오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외심의 위치야. 뭐라고? 위치. 위치. 알겠니? 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쌤이 중학교 때 정리해줄 테니까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야. 다음에 도형 나오면 이런 걸 모르면 못 풀어서 그러는 거야. 자, 외심의 위치는 뭐냐면 얘들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각삼각형일 때, 예각삼일 때, 직각삼일 때, 둔각삼일 때 이렇게 나눠지고요. 예각삼일 때는 내부에 있어. 내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각삼일 때는 빗변의 그치 중점에.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우와,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둔각은? 외부에 있습니다. 외심의 위치가. 알겠지? 그래서 위치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외심에서 어디까지? 꼭지점 거리가 글씨 펼쳐줘야지.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예각삼각형 그려보고요, 직각삼각형 그려보고요, 이렇게 둔각 있으면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외심은 어디 있냐 얘들아, 여기 삼각형 내부에 있다고. 내부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냐, 이 꼭지점까지의 이 거리가 뭐 할 때 같은 위치에 외심이 위치한다 그 얘기야. 그래야 당연히 이 길이를 얘들아 뭘로 해서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그렇지, 이게 바로 외접원인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은 반지름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바깥으로 접하는 원, 왜? 접원,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뒷변에 있다고, 중점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길이, 이 길이가 모두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잘 들어. 이 빗변이 바로 뭐냐? 원의 지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90도인 게 바로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90도인 거야. 다 엮이는 거야, 이렇게. 중3 때 배웠죠?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부에서 외부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야. 왜? 그래야만이 거리가 뭐 할 수가 있어? 같아질 수가 있어. 그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있으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거리를 우리가 뭘로 한다고?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런 모양의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외심, 지금 무슨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외심의 위치. 알겠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얘들아?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인제 이유 때문에 이거 지울게요.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이 2번을 가지고 우리는 뭘 세울 수가 있어?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식이라는 게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개념 중에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그걸로 식이 세워지는 거야. 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좌변과 우변 같다. 자연스럽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외심이 얘를 P라고 한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뭐란 얘기야? PA나 P 뭐나? B나 P 뭐나? C나 이 얘기야. 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 이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네. 왜? 아, 나 루트 바뀔래 그냥.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얘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PA 제곱과 PB 제곱이 같다라고 하나 식을 세우고, 어차피 식은 좌변으로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PB의 제곱하고 PC의 제곱이 같다라고 식 하나 세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세요. 자, 미지수 지금 몇 개 있니 얘들아? 두 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두 개 연립하면은 나는 A, B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일단은 이것씩 하나 세워야 되지, 이것씩 하나 세워야 되지. 그러면 쭉 다 없애버리면 A, B씩 나오고 A, B씩 나오고 두 개 연립해야 되지. 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1번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PA니까 뭐가 되겠어? A-2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PB는 뭐가 되냐? A-7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뭐가 되냐? 여기는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고 A-7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C. A-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이건 아까 뭐 한 거니? 여기서 지금 한 개 한 거잖아, 그치? 여기서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몇 개 해야 돼? 두 개씩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1분 30초 안에 돌파해야 돼. 월요일날 시험 본대, 이거. 1분 30초 재놓고. 이거 언제요? 월요일, 아니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어디서요? 여기서. 연습해 와야 돼 진짜로. 어떨 수 자,
아니 왜 정색하세요? 아, 정색 안 해. 자 여기 봐봐. 갑자기. 봐봐. 자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다 누구 없어지는 거 알고 있었어 아까 A 제곱, B 제곱 없어진 거 알고 있었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끝나게 돼 이렇게 그치?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4A 더하기 얼마? 49 더하기 4B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넘어오자 뭐가 되겠어 얘들아? 10A가 되겠지 얘 넘어오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4B가 될 것이고 49하고 4니까 얼마야? 53 아 근데 뭐 4사 없어지네 이렇게 누구만 남아요? 49만 이런 식이 하나가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뭐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4A 더하기 49 더하기 4B 더하기 4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9 플러스 2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자 항상 이게 큰 애가 넘어와야 양수가 되는 거야 네. 어, 얘가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8A입니까? 8 아니 마치 8A 네. 어, 8A 그 다음에 B는 4B인데 넘으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2B 이렇게 되고요 어 없어지는 거 없니? 어 여기 얼마야? 49하고 얘니까 얼마야? 53 여기 10이니까 빼기 10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43 이렇게 되겠네 숫자도 지랄 같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 B 없애야 되겠지? B 두 배 하면 되겠다 그쵸? 두 배니까 뭐가 되겠어? 16A-4B는 2배 하니까 80 뭐가 됩니까? 6.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네. 알겠어? 네. 그럼 빼니까 얼마가 돼? 6A는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빼니까 얼마야? 37. 아 37입니까? 뭐, 아 뭐야 이거 이따위야 아 진짜 문제 드럽게 냈네 그치? 네.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너 답 아닌 줄 알잖아 어 내가 잘못했다 이러잖아 자 A 얼마야 얘들아? 6분의 37 이렇게 되겠지 네. 그쵸? 네 하, 또 얘를 또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얘 아, 자 넘겨 넘겨 그럼 얘는 뭐 2B가 뭐가 되니 얘들아 8A 빼기 43이잖아 그치? 네 그 2B는 8A니까 뭐가 돼? 아 짜증나 자 8 곱하기 6분의 37B 뭐하는 짓거리지 지금 진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봐봐 이게 답 이렇게 나오잖아 아 정말 상하네 3, 4 약간 3이고 얘는 얼마니?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어. 그리고 2B는 3분의 얼마라고 얘? 148 맞아? 네 어, 148 빼기 여기는 얼마야? 왜 안 믿으세요? 아니야 129 129? 네 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니? 3분의 19 19입니까? 네 그럼 2 내려가야 되겠지? 네. 그럼 6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B가 오케이? 네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라고 했잖아 그치? 네. 6분의 2개 더하면 얼마야? 50 얼마? 6 3분의 얼마? 28 이렇게 해야지 답 몇 번? 네. 1번이 답이다 자 얘들아 세 점이 있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각 A의 2등분선이 나왔다. 누가 나왔다고? 2등분선. 아 이거 또 배워야 되네. 그러면 또 우리가 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따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얘를 A라고 해보고 얘를 B라고 C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뭐냐면 A가 뭐야? 2, 1. 얘는 뭐니? 4, 5. 얘는 4, 0 이렇게 돼. 알겠지? 어. 바뀌는... 뭐가? 뭔가 어떻게 저 아니 상관없어 그런 거는 그냥 상관없어 아니 좌표에다 정확하게 그림은 뭐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문제 풀 때는 그냥 어. 아 물론 이제 네 말이 맞아 근데 사실 정확한 말하면 이렇게 뒤집어줘야지 그러면 y값이 차이 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게 어디 길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좌표상에 정확하게 그리려고 굳이 막 또 x축 y축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세가지고 이렇게 그리지 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 각 A의 2등분선이래. 이게 뭐야, 얘들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각이 똑같,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네. 맞죠? 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뭐라고, 얘들아? 이거 소자고 싶어.
숙장 공식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자, 일단 얘하고 얘하고 뭐라고 해드릴게. 오징어야, 오징어 일명. 뭐라고?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근데 왜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징어. 저 아, 자, 설명해줄게. 저 봤는데. 어, 봤어. 나도 봤는데. 얘들아, 자, 이게 얘들아 이렇게 오징어가 되면 뭐가 되면? 오징어가 되면 이런 특징이 있어. 뭔 특징이냐? AB의 길이 대 누구 대? AB 대. 지금 얘를 뭐 D라고 해볼게. AB 대 AC는 어? AB 대 AC는 누구 대? BD 대 CD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얘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겁니다. 꼭 알아야 돼 이거. 네. 어 뭐일 때 얘들아? 오징어일 때. 왜 오징어? 장엄처럼. 아 눈 두 개에서 오징어 같이 생겼잖아. 그냥 글자 해줘. 자 어쨌든. 난 눈가로도 커 보여. 자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딱 나타날 때는 반드시 알겠어? 왼쪽 대 오른쪽은 밑변에서의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문제 한번 볼게 이제. 그래서.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네. 여기 D 했네. 얘가 A, 뭐라고 얘들아? 이거래. 알겠지? 그럴 때 뭘 구하래?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보래. 하.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뭔 소리냐면, 이 D라는 점은 얘들아, B하고 C에 어디 있어? 안에 들어가 있지? 네. 안에 들어간 점은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네. 내분점. 네. 오케이. 그거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내분점 문제. 어. 네가 내분점. 그치, 네가 내분점이지. 몇 대 몇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몇 대 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들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가 있다고. 알겠니? 네. 자, 집중하고. 얘들아, AB의 길이 뭐야? 루트 씌우고. 빼면 얼마니? 4. 빼면 얼마니? 3. 4. 4에서 2 빼니까, 아, 2네, 2. 어, 3. 더하기 빼니까 얼마야? 나는 이렇게 돼서 루트 5가 되겠어? 20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네. 루트 20은 2 루트 뭐가 됩니까? 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루트 아니고 얼마야? 4. 5. 루트 5. 어, 루트 5래. 빠르다. 되게 빠르다? 잘했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2 루트 5 대 루트 5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그치, 2 대 뭐라는 얘기야? 1. 1 이런 얘기야. 그거 안 찍어. 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그 비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하고 똑같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야, 이거 진짜. 알겠지? 네. 그러면 D라는 점은 바로 뭐야? BC를 뭘로? 2 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볼게요. 우리가 내분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B가 뭐야? 4,5. C가 뭐야? 4,0.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합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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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은 내분점이니까 더하면 얼마? 3. 더하면 얼마? 3. X부터 하자? 얼마? 8. 얼마? 8. 쭉 와서? 4 이렇게 되겠지? 8 이렇게 와서 얼마라고? 4 얼마? 12 됐습니까? 그 다음에 Y꺼 갑시다. 이제 빵 5 이렇게 되는 거네. 됐지?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4,3분의 5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3, 4, 12니까 3분의 얼마? 1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두 점을 잇는, 자,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X축에 의해 이렇게 뭐한대? 내분된대.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X축에 의해서 뭐한대? M 대 N으로 내분된대. 네. 서로 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거 구해보래. 이게 뭐지? 뭔 소리야, 이거? 서로 자, 쌤이 한번 이렇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해야 되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X, Y 하시고 마 3,2니까 얘를 마 3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고 2점이네. 그치? 그 다음에 6,
6분만에서 좀 더 그려야 되겠네. 자, 6분만이니까 이 정도 6이라고 하고 마사니까 이 정도라고 하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알겠지? 이게 A, 이게 B라는 점이야. 얘를 쭉 이렇게 이어보겠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보겠다는 얘기,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AB를 잇는 선물 AB가 이렇게 있어. 근데 X축에 의해, 이 X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뭐 한다고 얘들아? 네. 내분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이냐? 지금 이거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몇 대 몇? 이거. 알겠어? 그러면 니네 생각을 해봐. 뭐를 구해야 우리는 되겠니? X축 위에 있는 점, X절편을 구해야 되겠지, 좌표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일단은 점을 내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이게 P라고 해볼게, 점 P를. 그러면 여러분은 AP의 길이를 구하고 BP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뭐 얘는 루트 5, 얘는 2루트 5.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1로 내분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X축에 있는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직방을 한번 구해보면 직방 구하기에서 뭐가 필요하지 얘들아? 두 가지 필요해 항상. 뭐 몇 필요하다고? 두 가지. 당연히 기울기 필요하고 한 점 필요한데 한 점은 얘가 좀 더 낫겠다. 마 3,2가 그치? 네. 그러면 기울기. 기울기는 뭐야? 여기서 얘 빼면 얼마야? 9분의. 뭐분의? 9분의. 그쵸? 마사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죠? 6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돼? 기울기 한 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뭐가 되니? 3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3분의 뭐가 이거 뭐니? 마이너스 2네 그치? 맞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곱하니까 마 2니까 0 끝났네 이거네 그냥. 됐니? 그러니까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란 얘기야. 그럼 원점이. 그럼 원점을 지나네. 그치? 어. 그러니까 Y가 0이 될 때 X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었어? 아, 0,0이 이거였네. 이런 얘기지. 0, Y가 0이 되고 싶어. 그럼 X가 얼마가 돼야 돼? 0. 그렇지. 그게 0,0이지. 아. 어. y가 0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x축 위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y가 0이 되면 x가 뭐가 돼야 되냐 그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0,0이야 그럼 우리는 얘가 이제 원점이니까 자 a 5의 길이 구하고 b 5의 길이 구하자 이런 얘기지. 네. 맞아요? 네. a 5는 뭐가 됩니까? 루트 씌운 다음에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루트 뭐가 되겠어? 1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두 배일 것 같아. 그치, 느낌이 그렇지? 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딱 보면 두 배네. 여기 36에다가 뭐야? 36에다가 16이니까 52가 되네. 52는 2루트 뭐가 됩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다. 니가 M이고, 니가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 빼기 n 구하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3번.